염전무가 이 시간에 거기서 왜 내려와? 검찰 조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누나! 왜 이래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? 에? 뭐가? 누나 때문에 내가 어떤 짓까지 했는데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? 누나! 진수 너 정말 이럴 거야? 어? 내가 언제 태희가 염전무 딸이라 그랬어? 안 하셨습니까? 안 했잖아. 그간 언질 주신 건 뭡니까? 아, 무슨 언질을 줬다 그래? 누나, 나 가만 안 있을 겁니다. 누나 염전무 정신 안 차릴래? 지금이 우리 엄마 구멍가게 와서 하드 물고 딱지 고르던 10살 때 염진수야? 누나랑 너무 일찍 만났었죠. 그 덕에 이만큼 살게 된 줄 알아? 그럼 20년 이상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? 속인 거 없어! 속이셨습니다! 속이긴 내가... 남편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놈의 집구석 재버리고 뭐고 안 살랜다 다 때려치고 원주 내려갔나. 그날 술 잔뜩 먹고 하룻밤 실수한 거 그 일로 착각하고 희망에 들떠서 산 게 염전무지. 난 속인 거 없어? 제 앞에서 그러셨지 않습니까? 태희가 염전무처럼 동글동글 예쁘다. 그리고 염전무가 태희 아빠 자격으로 유치원 좀 다녀와라. 나 죽으면 태희는 꼭 염전무가 돌봐라. 나중에 태희가 대기업에 시집가면 염전무 인생 더 활짝 필 것이다. 그 뜻은 무엇입니까? 부탁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지 별뜻 없었어. 염전무가 확대 해석한 거야. 확대 해석 아닙니다! 사모님은요 매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아가씨와 관련해서 올 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. 그랬으면은 원주 상황이 계속 이어졌겠지. 근데 지난 20년간 내가 똑같은 실수하는 거 봤어? 진수야, 내가 너 19살 때 분명히 말했지. 누나는 더 큰 꿈이 있다. 넌 좋은 아이지만 난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. 기억 안 나? 진수야, 우리 이럴 때 아니야. 지금 태호랑 태민이가 우리 턱 밑까지 와 있어. 제발 정신 차려, 임전무. 뭐.